고시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직접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고은입니다. 아, 고시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네. 이렇게 심야 음악 방송에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네. 너무 긴장되죠? 많이 떨리네요. 여러분! 고은아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고은아! 괜찮아요? 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오늘 나오실 때 걱정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이 많이 됐고요. 네, 제가 팬미팅 때만 불러봤어가지고 아. 관객분들 앞에서 부르는 게 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네, 팬들이 다 앉아있는 거랑 또 이렇게 또 초면인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죠. 어쨌든 오늘 떨리지만 좀 끝까지 열심히. 예.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떨리고 부담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또 출연을 승낙해 주신 이유가? 네. 아이, 네.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얼마 전에 술집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고은 씨가 막 너무 좋아한다고 저한테 막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 너무 네, 또 그래도 기분 좋았던 동네 작은 술집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 가면 자주 고은 씨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딘지 이따가 제가 몰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평소에 더 시즌즈를 좀 즐겨 보신다고요? 네네, 좋아합니다. 음악 프로를 좋아하세요? 네, 음악이라는 게 시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3분, 4분 동안의 한 곡을 통해서 좀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마의 OST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놔서 네.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아, 촬영 기간 동안에. 그 신승훈 선배님 곡에도 참여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같이 듀엣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기억해줄래 두근두근 되던 가슴 설레임 가득했던 우리의 찬란한 시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던 너와 나의 작은 꿈 저게 언제예요? 저게 16년도인가 오래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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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때 저런 이렇게 프로 녹음실에서는 노래를 처음 해봤겠어요? 개춘알망의 노래도 녹음한 적 있고 치인트도 OST 살짝 경험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타 치는 모습을 좀 종종 봤어요. 기타도 잘 연주하세요? 아니요, 기타는 딱 한 곡일 거예요. 아. 네, 제가 딱 봐도 엉성하잖아요. 아, 그래도 예. 그래도 저 한 곡만 칠 줄 아세요? 네네. 저 옆에 분은 누구신가요? 제 고등학교 동기. 아. 코드는 다 그래도 잡으시고. 그러니까 저희 아빠랑 오빠가 그 기타를 잘 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그 피가 당연히 흐를 줄 알고 독학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저는 안 됐어요. 기타가 사실은 쉽지 않죠. 막 손도 네.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게 그걸 견디기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곡 한 곡씩 어디 가서 이렇게 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은 씨도 더 한두 곡 더 연습해서 언젠가 네. 이 무대 이런 무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뮤지션들에게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신다고. 아, 네. 네. 부럽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나의 자잘자잘한 순간들 혹은 아, 이 기억, 이 느낌은 정말 꼭 저장하고 싶다라고 네. 느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뮤지션 분들은 곡 안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럼 고은 씨는 작곡이나 작사 같은 거 해보신 적은 없어요? 네, 작사를 한번 해보고는 싶어서 네. 혼자 글쩍글쩍 해봤는데 네네.
혼자서는 뭐 안 근데 계속 이거저거 쓰다 보면 또 고은 씨처럼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한 번도 안 써본 분들이 쓰는 가사가 또 되게 신선하고 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고은 씨가 만약에 어 이거 가사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제가 한번 들이밀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영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뉴진스의 하이보이를 아 여러분 다 아세요? 어 아주 유명한 영상인가 봐요. 뉴진스 하이보이. 아 너무 사랑스럽네요. 아니 근데 춤을 잘 춰요. 네. 흥이 있어. 아, 맞죠? 흥은 항상 있죠. 흥이 있고 박자도 네. 되게 잘 맞추고 춤출 때 이 머리가 사실 늘 문제거든요. 어, 저 때 머리를 한 두 번 정도 맞은 것 같은데 어, 그때 아무렇지 않게 춰야 된다고 네네. 어, 해서 네. 그것만 기억하고 아직도 혹시 안무 기억? 기억. 선배님 출 줄, 저 출 줄 아세요? 모르는데 옆에서 따라 해볼게요. 저도 잘 모르는데. 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느낌으로 갈까요? 네, 느낌. 네네네. 아, 근데 저희 방향이. 어디예요? 뭐 옆에 이제 안무팀 없으니까 방향 마음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I just want you to come with me right now. I just want you to come with me right now. I just want you to come with me right now. 제가 더 잘 알았다면 가르쳐 드렸을 텐데 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잘하고 있어요. 귀여우면 됐죠 뭐. 예, 네, 고은 씨는 머리도 이쁘니까 예능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괜찮은 거 있으면 쓰고 그쵸? 또 아니면 빼고 또, 또 너무 여기도... 즐거운 거 같아요. 아 즐거운 거 맞죠? 네. 아. 뭘 또 시키려고 했는데 고은 씨 이제 힘들게 하지 않고 곧 영화 또 개봉된다고 들었어요. 어, 파묘라는 오컬트 영화고요. 어, 극 중에서 저는 이제 젊은 무속인 역할로 네. 나옵니다. 2월 22일 날 개봉하니까요. 왜, 그 얘기 하러 나오셨는데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2월 22일 파묘 극장 대 개봉하니까요. 여러분들 어, 네. 네. 요 영화를 어, 동작이나 표정 하나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다고. 아니. 어, 그거야. 뭐 내림 받는 건가? 머리도 귀여워요. 어. 그게 약간 스포예요, 지금? 요즘에 그 영화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홍보하러 많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죠. 어, 재영이 오빠 유튜브 나온 것도 봤어요. 네. 할 수 있을 때 발 벗고 나서서. 아. 최대한 한 분이라도 더 모시려고. 네네. 돈값 하려고. 아. 그 유튜브에서 고은 씨가 네. 그 촬영할 때 돈값 하려고 열심히 한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그게 네. 이제 촬영에 가면 스태프분들하고 다 친하고 하니까 고된 촬영이 예상되는 그 하루에 시작할 때 약간 발랄하게 돈값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들 너무 웃으면서 촬영 그렇죠, 들어갈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저도 이제 CF나 뭐 이런 거 갈 때 좀 분위기가 어려웠으면 돈값 하겠습니다 하면서 예, 네. 제가 입장하면 다들 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고은 씨를 그렇게 떨게 했던 노래 올 것이 왔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어, Make You Feel My Love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델. 네, 아델 노래고 그냥 좋아하는 노래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 가사인 것 같아서 어, 그런 분들이 곁에 있다는 걸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다는 아, 마음으로 네.
선곡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은 씨를 가장 사랑스럽게 기억하는 작품이 아무래도 도깨비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도깨비의 명대사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설레게 한번 부탁드려요. 어디 보십니까? 여기 가운데. 빨간불 들어오. 네. 효리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심쿵. 심쿵. 감사합니다. 자. To make you feel